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매물 쏟아진 반도체주, 자동차 조선 경기 민감주만 포효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은 뉴스인데요. 자, 뉴스 좀 정리 좀 해볼까요? 어떻게 보신가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좀 불과 며칠 사이에 상당히 좀 얼어붙었어요. 안 좋게 얼어붙었죠. 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게 엄밀하면 좀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12월 그러니까요. 효과가 없, 그러니까 연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출발을 한 상황에서. 어제 먼저 선 조정이 나왔고 네. 오늘도 장중에 잘 버티는 듯 하다가 이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흐름을 좀 더 보겠다라는 것인데 네. 결국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? 그 긴축이 좀 더 빨라진다라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네. 부채가 대체대조표상에서 FRB가 부채를 줄인다는 한마디로 축소 긴축을 하게 추가 긴축에 대한 어떤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증시 세계 증시를 좀 놀라게 하고 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도 11월 뭐 정도서부터 최근까지 보면 기술주가 많이 올라왔었어요. 네, 네, 그래서 맞아요. 기술주 중심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나스닥이 어제 그저께 좀 큰 조정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미국도 어저께 이제 그 FRB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는데 그 전까지는 S&P 500하고 다우조선 버티고 있었거든요. 한마디로 시크니컬,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고강도의 긴축 때문에 같이 흘러내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네.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, 뭐 철강,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좀 견뎌주는 하루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. 네. 참 기술주들 그렇게 보면서 금리 인상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분명히 과열된 건 맞다는 생각이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게 말이 되는가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3조 달러 말이 3조 달러지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 총 합쳐도 이거보다 지금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? 우리가 가치가 뭐, 그렇죠? 애플이 3조 달러인데 네. 우리나라 GDP 두 배. 그러니까요.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애플은 전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근데 테슬라가 뭐 퍼 기준, PER 기준으로 그렇죠. 여전히 350배 네. 이상의 가치를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과열되었다 생각 좀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. 이런 어떤 그 시발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되는 건 어떻습니까?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.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의 패턴하고 지금 금리 인상 긴축의 패턴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경기 부양을 하고 대규모 어떤 그 부양을 하게 된 계기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서가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. 그랬죠. 그러니까 일시적인 네. 팬데믹 때문에 자금 확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킨 것이거든요. 네, 네. 그럼 그것을 이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과거와 같은 뭐 흐름들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런 내용 전제 조건이 좀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.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금리 인상 이슈가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계속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왔었던 이유는 그래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건 좋아 인상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3% 4% 되는 건 아니잖아. 0.5% 0.7%면 그 채권 금리 물론 그 채권 금리라든지 그런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에 적금을 분다 해서 예금을 분다 해서 돈이 될까?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술주를 사자 그래가지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계속 신고가를 그려주면서 연말가 네, 랠리를 네. 보여줬던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지 여부는 저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.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은 축소 그러니까 긴축은 경기가 좋아진 것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4분기 어닝 시즌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월 말 정도까지는 보수죠. 그러면서 시장이 공격 다시 그전과 같은 좀 회복세를 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. 한마디로 올해 뭐 금리 인상 긴축 때문에
계속 추세가 반등은 잠깐이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만 전망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 좀 워낙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은행에 잠시 또 단기 자금들이 은행에 좀 가는 지금 분위기도 연출이 네. 되고 있고 ETF에 몰리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뭐 사실 은행에 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워낙 높아서 네.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도 최저 실질금리가 그쵸.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.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실질금리가 이렇다라는 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선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파월도 그렇게 본다라면 정말로 그 작년 그 9월 달에 파월하고 지금 파월이 같은 사람이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매파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과연 파월이 경제를 침체시키면서까지 긴축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다만 이제 지금 다들 알다시피 물가 인상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좀 급격하게 하는 것인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보시면 네.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의 그 예상치는 3회 정도거든요. 갑자기 뭐 4회, 5회로 바뀐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비중이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성장 쪽은 좀 이제 꺾이고 경기 민감 쪽은 또 다시 살아난 이런 반등의 분위기 있잖아요. 좀 비중이 어떤 변화는 좀 필요하겠네요. 뭐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성장주의 개념을 과거와 같은 기술주로 볼 것이냐 그건 또 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엄밀히 따지면 성장주로 따지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렇죠. 뭐 NFT 네. 혹은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뭐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고 기술주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안정적인 실적도 나오고 그렇죠. 있고 네네. 계속 그 실적 추정치도 늘어나고 있는 거 본다라면 과거와 다른 과거처럼 그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지금 애매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성장주에 묶이면서 그냥 같이 매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기술주들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. 그리고 오히려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주라든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성장주들은 네네. 조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 보면 지금 수급에 있어서도 기관들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서 네. 주가는 참 재미가 없어요. 그렇죠? 네.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도 엄밀히 따지면 물론 이제 이건 더 봐야 돼야 알겠습니다만은 네. 지난 그 연말에 이 배당을 노리고 이제 좀 기관 투자자들이 과격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털어내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그 배당이 지난 이후에도 보면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. 물론 반대로 선물 쪽에서는 네.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. 네. 어찌됐든 시장을 정말 안 좋게 본다라면 선물 매도, 주식 매도 같이 할 텐데 약간 헤지 차원에서 혹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헤지 차원에서 선물을 매도한 것이라면 외국인들도 아주 시장을 뭐 그 나쁘게 보고는 있지는 않다 그래요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들 다시 또 매수 추이를 좀 달리하고 있군요. 자 그러면 오늘 이 지금 헤드라인 뉴스 안에서 이슈 안에서 어떤 섹터들을 좀 더 눈여겨 볼까요? 네 저는 일단은 뭐 IT 결국에는 뭐 이게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IT 섹터가 피해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네. 뭐 조선, 뭐 자동차. 이러한 특히 올해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는 섹터가 IT, 조선, 자동차거든요, 공교롭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하락이 뭐 오늘로 끝날지 1월 내내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하락에 버텨준다라면 정말로 이들 섹터가 올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냥 속절없이 같이 그냥 다 무너진다라면 조금은 그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뭐 북미 시장에 뭐 현대차, 기아 같은 경우에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조선사도 계속해서 수주 랠리 소식 들려오니까요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가장 좀 주목할 섹터 어디 쪽이요? 네, 전 조선주들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네. 좀 하고 있어요. 연초에 의외로 강하게 올라온 게 조선 섹터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조선주들은 워낙에 안 좋았었습니다. 그 전까지 안 좋았었는데 그 안 좋은 게
회사가 안 좋아서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회사들은 미리 이제 수주를 해놓고 이제 시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인도를 하는 것인데 네. 그 전에 좀 저가 수주를 했었던 것을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고 네. 그 이후에 수주한 것들은 좋은 성과를 좀 반영했다라는 네, 것이죠. 네, 네, 그러면 네. 이제 어쨌든 시간이 답이었었던 것인데 1년이나 시간이 지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달 내내 이번 달부터 바로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.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 터널하는데 개념에서 조선사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또 그 올해도 역시 고부가 가치 선박 뭐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 좋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관련 섹터 안에 종목들 오늘 지금 빨간불 다들 켜고 있습니다. 현대중공이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몇몇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, 우리? 네, 뭐 네.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점유율이 높고 네.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움직인 건 현대 미포조선입니다. 미포조선이 1월 4일부터 화요일부터 좀 이제 급격히 네. 상승 전환을 네. 좀 하면서 8만 원을 좀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.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과의 어떤 합병 이런 이슈들이 네. 조금 네.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력이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해서 한 6거래일 정도 계속 네.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면 현대중공업도 전 충분히 12만 원대 이상으로 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들이 간다라면 그와 관련된 기자재 네.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. HSD 엔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엔진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 증가 또 수익성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언급하셨던 종목들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점점 양호해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. 자, 이 안에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 좀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뭐 조선주들 뭐 당연히 한두 개 종목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한국카본 상당히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네.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이런 그 배들 수주를 많았더라면 지금 LNG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치 선박 수주가 많다라는 것이죠. 특히 LNG의 수주 모멘텀은 올해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수요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뭐 한국카본은 이와 관련해서 보냉제 관련해서의 단열 패널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점을 갖고 있고 뭐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열 패널 보냉제 이런 제품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일반 뭐 철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특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사용될 수소차 관련해서 탱크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네. 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배터리를 이제 그 열을 잘 관리 발열 때문에 이런 내구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아직은 매출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, 이쪽 네.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 좀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뭐 주가 최근에 우상향 기조 좀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현재가 일단 공략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때 작년에 계속 고점 때 언저리인 한 14,000원 정도를 열어놓고 접근해보시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시장이 워낙에 지금 우리 한치 앞을 좀 바라볼 수가 예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11,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저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상승 추세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 조선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고요. 그 안에서 한국카본, 조선 기자재 업종 종목들 중에 보고 계신데요. 최근에 주가 상승은 또 기관이 또 이끌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 매매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